자, 양 팀의 뱀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펄과 RIP 042로입니다. 자, 블랙펄은 워낙에 기본기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준 팀이긴 합니다. RIP가 이제 그나마 이제 약간 거의 그 제한 시간 있는 팀, 네. 넨쿠 선수 중심으로 이루어진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오늘 블랙펄의 그런 탄탄한 기본기라든지 저 선수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전략을 가져와야만이 어느 정도의 승률을 보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 승률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좀 신중하게 일단 블랙비어드를 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떼처를 먼저 RIP가 밴을 해주면서 흔히 이제 떼처를 남겨두면은 뭐 다른 맵 이런 영상 같은 맵에서는 또 이제 크게 두드러지는 건 아닙니다만 떼처가 있으면은 최근 들어서 많이 성가셔지는 이런 방어팀들의 가젯들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대신에 블랙펄은 떼처가 밴이 되면서 여러가지 가젯들이 성가시긴 하지만 그중 가장 성가신 뮤트를 일단 빼줍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RIP의 마지막은 에코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떼처 밴 때문에 뮤트가 카운터로 빠지면서 미라와 마에스트로가 둘 다 살아남는 밴이 되었고요. 블랙비어드가 제거가 되면서 공격팀이 뭐 정말 글라즈라든지 인이라든지 최근에 좀 밴을 전략 단위로 그런 혼자서 전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이 살아남긴 했지만 공격팀 쪽에서도 이제 영상원에서 흔히 쓰이는 전략들만 까다로워진 건 맞고, 뮤트와 에코, 자, 방어팀 쪽에는 힘이 많이 실리는 밴에서 카이드, 냉코가 카이드를 들었어요. 자, 여기서 카이드까지 들고 오면서 그냥 한번 보여주고 예. 발키리로 이어지는데 2층을 막는 데 있어서 카이드가 확실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카이드의 특수 능력은 지하에 있을 때 상당히 그 위력을 많이 발휘하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기대가 되는 게 오늘 이렇게 개막전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카이드 생각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카이드로도 우리가 돼 있다는 모습을 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코리아컵 그 개막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블랙펄과 RIP 0415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블랙펄의 선공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단 영상원이라는 맵 자체가 워낙에 좀 오래 쓰인 맵이다 보니까 공사 자체는 확실히 짜임새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닭을 가져오면서 화력전 뭐 상대방이 관리사무실 쪽으로 들어온다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대놓고 처음부터 저격전을 한번쯤은 노려볼 수 있는 픽이긴 합니다만 린 선수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가져가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처가 빠진 그 자리를 베니가 선수가 IQ를 골라주면서 어느 정도 메꿔주고도 있습니다. 트위치 IQ를 둘 다 가져오면서 혹시라도 나올 만한 뭐 미라픽에 대한 카운터기도 하고 IQ가 봐주고 트위치의 감전 드론이 가서 이제 추가적인 가젯 제거를 해줄 수 있는 식의 그림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 이쪽에서 견제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일단 옥탑 쪽에 왔습니다. 지붕 쪽에서 지하까지 한번 쭉 돌아봐주고 있고, 결국 영사관이라는 맵 자체가 이제 언제 어디서 이 로버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자 감시해주고 있긴 합니다. 지금 감전 드론이 한번 지나간 것 같은데 저스틴 비버 선수 감전 드론 하나 일단 들고는 있죠. 자, 라이징 선수 관리사무실 쪽으로 공격팀이 막 아주 빠른 진입을 노리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미전 또한 천천히 사운드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양팀 모두 이렇게 좀 신중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일단 진입을 할 생각인 것 같은데요, 블랙펄. 자, 블랙펄 되게 이런 좀 상대방의 깜짝 플레이 등에 많이 두려워하고 있고요. 자, 일단 자칼로를 찍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위치를 아는 것 같은데 들어가지 않고 있고 방어하는 위치를 보수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자, 드론으로 위치가 많이 드러나고 있고 라이징 선수 위치가 드러나 있을 때 가장 취약한 위치 중 하나거든요. 자, 이런 북도 바로 자판기 뒤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네로 선수가 아군의 시야 지원 받아가면서 압박을 넣어보려고 합니다만 또 이제 푸시에 들어가기에는 힘든데 리전 선수가 잡고요. 트위치가 나머지 이제 반대쪽에서 들어가 주긴 하지만 발키리가 바로 교환해줍니다. 자, 네로 선수 여기서 자칼이 잡혀버리면서 중앙 계단에 대한 압박이 많이 약해졌고
자, 그래도 관리사무실 쪽을 먹으면서 동쪽에서부터의 푸시가 가능해지긴 합니다. 자, 유일한 불안한 감이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여기서 한 방향에서밖에 푸시를 못한다는 점, 즉 창문이라든지 중앙 계단에서 지원 사격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우! 자, 예티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죽어요. 자, 케이시 잡았고 어우! 폭주판! 자, 이거는 완전히 대박 난 건데요. 이거는 초반에 진입도 그랬지만 방금 들어가는 길에서 네. 너무 오랫동안 복사실 이게 복사실 원격전 폭탄이 1층에서 던질 수 있는 그 위치에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발키리의 폭탄을 당해버리면서 일단은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가져갑니다. 자, 뭔가 RIP0415가 일단 첫 번째 방어를 성공을 하면서 일단 선취점 1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역시 그 0415 그 전까지 뭔가 좀 이 RIP는 약간 그 시한부 인생 같은 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좀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확실히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일단 카이드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확실히 대처를 빼버리면서 좀 빠르게 진입해 올 수 있는 공격팀의 이런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요원을 제거해놓고 좀 천천히 들어오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들어오는 블랙홀 맥시멈에 뭐 진입하면서 추가적인 각도부터 제거해주고 여기서 자칼이 먼저 잡힌 게 정말 아쉬웠던 게 그리고 한 방향으로 동쪽에서부터만 들어가는 것은 방어팀 입장에서도 맞기 쉽거든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하나보다는 양각이 그렇죠. 좋으니까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각도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블랙홀 맥시멈의 발이 묶인 그 틈을 발키리가 원격전 폭탄으로 너무 잘 묶었습니다. 자, RIP 같은 경우가 이제 침착하게 잘 방어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레인보우 식스 같은 경우는 좀 경기가 초반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좀 자주 좀 몇 경기를 좀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흐름 타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아직 한 라운드밖에 지나지 않았죠? 예, 그렇죠. 블랙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슬로우 스타트를 하다가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또 치고 올라오는 것들 지난 경기에서 많이 또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아, 여기서 한번 쏘긴 했습니다만 각이 남자들은 제거해냈고요. 근데 넴코 선수가 논산으로 가겠죠? 간다면? 어디로 갈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어어! 시작하자마자 발키리! 넴코 얘기하자마자 잡아냈고요. 자, 카메라를 보고 기자실 쪽에서 이거 그냥 1층에서 저격전 한 거거든요? 두 번째 예! 킬! 자, 오늘 개막전은 확실히 개막전 이런 넴코의 그런 라운드인 것 같습니다. 아, 영사관이란 맵이 지금 뭐 워낙에 이제 정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개발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블랙홀 맥시멈도 잘 훈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넴코 선수가 준비해온 그런 서프라이즈였네요. 지금 아군이 카메라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폭탄 장비 쪽으로 섣불리 집으로 가진 않았기 때문에 정구 선수 잡히진 않았습니다. 자, 블랙홀 입장에서는 조금 들어가는 게 많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벌써 팀원이 두 명이나 잡혔거든요. 자, 이거는 고개 내밀면은 보다가 다 빠졌네요. 자, 넴코 다시 한번 던지고요. 아, 카메라 계속해서 설치해주면서 위치 파악해주고 있는데 자, 고개 숙이면서 저스틴 비버 선수의 트위치가 시야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룩. 자, 영리한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부 쪽에서 지금 아직까지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트위치 결국 중앙계단 쪽 창문에서 어떻게든 저게 상당히 주어지는 시야각에 비해서 좀 유효 사격각은 좀 좁은 위치거든요. 자, 이렇게 공격팀이 이렇게 못 들어오고 있는 게 초반에 그 냉코의 그 슈퍼 피지컬로 인한 슈퍼킬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거든요. 자, 초반에 그런 저격에 당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아예 진입로 자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키리를 가져왔다라는 점, 그 점 하나로 지금 정보전 에다가 이제 킬까지 가져가면서 시간적으로도 인적으로도 여러가지 이득을 많이 보고 있죠. 자, 이제 진입했습니다. 자, 이거 개개인이 각각 다른 1층씩 맡아가면서 자, 이거 돌아오는 로테이션 끊어주는 정군 선수 그러면서 트위치가 IQ랑 같이 지하부터 클리어링하고 가겠다라는 건데 시간은 아직 넉넉하기 때문에 가능하긴 합니다만 자, 주어지는 정보라든지 이제 화력의 부족을 피지컬로 메꿔야 돼요. 그렇습니다. 각기격파로 메꿔야 되죠. 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어팀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제 방어팀은 나머지 선수들 대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자, 위쪽에서 조페아가 일단은 자신의 그런 위치를 드러냅니다. 자, 이거 에임 흔들렸어요. 뭔가 본인이 해보려고 했지만 본인이 잡혔습니다. 2층에서 교전, 그래도 정말 말수 잡아냈고요. 말수 잡아내는 순간 또다시 교환했고
자 이제 남은 건 IQ 하나인데요. 남은 시간 10초. 오, 라이징 선수 끊어냈지만 이 시간이 없어요. 아직 남아 있는 방어 팀이 많거든요. 자, RIP 확실히 오늘 입대샷이라고 봐도 될까요? 2연승입니다. 마지막 불꽃이라고 해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나머지 선수들도 상당히 지능적으로 플레이해주면서 자 RIP 물론 넨코 선수가 앞에서 화려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도 정확히 이 타이밍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네. 사실 뭐 거의 뭐 킬이 나진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좀 이제 킬이 유효하게 난 건 아니지만 룩도 되게 오랫동안 위쪽에서 자신이 어느 위치로 가야 될지 계속 바꿔주고 그 바꿔줄 때 동선도 안전하게 잡아주면서 2층을 최대한 수호했거든요. 2층을 그렇죠. 완벽하게 틀어막고 있으니까 1층에서는 더욱더 안정감이 생기는 거고 공격팀이 뚫을 만한 그런 위치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가장 블랙펄 입장에서는 좀 신속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이기 일단 히바나로 교체를 했고요. 자 일단 확실히 랭코 선수가 지금 이 게임에 있는 실력이 군대 가서도 그대로 사용 솜씨가 발휘 된다면 군대 안에서 확실히 일사각 나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인싸지 뭐. 네. 인싸각으로 가야지. 자 이런 시작들이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자 이제 세 번째 라운드로 접어들겠습니다. RIP의 세 번째 방어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아주 성공적으로 깔끔하게 잘 마무리한 RIP가 일단 블랙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라운드에서 뭔가 좀 전환을 짚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카이드를 활용해서 전기집게발을 추가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네. 뭐 여차하면은 이제 위쪽도 막아줄 수 있고요. 일단은 카이드의 방어 능력을 믿어보면서 라이징 선수와 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베이라를 꺼내들었고 네. 넨코 선수가 마에스트로 린 선수가 1층에서 에이코든 답을 골라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번의 맵에는 지하가 껴있기 때문에 카이드의 활용 효과가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문 뚫어놨고요. 에이코그를 위해서 G36C를 들고 왔고요. 자 그리고 지하를 공략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 서마이트와 희망을 둘 다 들고 왔는데 자 바로 일단 문 뚫립니다. 네 랭코는 방금 이동식 방패를 설치하려다가 뒤로 그냥 빠져주는 상황이 나왔죠. 열차는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것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테이블 위에서 그거 좋겠다라는 거죠. 방해되는 거 전부 제거해놓고 서마이트는 일단 뭐 차고는 다 뚫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인 공사 1층을 히바나가 얼마나 뚫어줄 수 있느냐 문제인데 SG는 계속 상권에서 G36C 쪽까지 노려주고 있고요. 자 일단 드론으로 좀 활용을 해보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정보는 확실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못 찾았어요. 라이징 선수 주변 잘 둘러봐주면서 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초반 공사는 잘 끝났지만 아직 이쪽 해치를 뚫지 못하고 있고 오 예! 오 애쉬가 1층을 뚫어주면서 닭 밀어냅니다. 저스틴 비버 선수 부상이긴 한데 어어어 두 명째! 야! 아, 어디서 들어오는지 어디서 들어오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카베이라 저... 화장실에서 예. 이거 샷건 들고 오 이킬째 자 지금 점점 요확이 흘러갑니다. 이거 여전히 애쉬는 부상이고 그나마 서마이트가 예이건 잡아주긴 했지만 정구 선수도 지금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고 있고요. 지금 측면에서도 들어오려다가 지금 위로 와이 올라가 버린 상황. 여전히 카베이라 뒤쪽에서 아니 이건 자 팀 전체가 그냥 이 개막전을 하얗게 불태우는 것 같아요. 지금 일으키긴 했거든요. 두 명 내려와서 내려서 야 이거 라이징 지금 위치는 아니 마지막 킬은 넨코스가 가져가면서 카베이라 1층 화장실 홀드가 지금 방금 너무 놀라가지고 목에 살이 막혔어요. 그 정도의 플레이였어요. 이게 지금 닭이 앞에서 그러니까 1층에서 애쉬가 아니 IQ가 진입하면서 닭이 잡혔는데 그 닭 이상으로 생각을 못한 틈을 카베이라가 비집고 들어가서 진짜 이거 혼자 회집고 들어가서 그냥 다 킬 마무리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플레이가 나오지? 라이징 선수가 이거 블랙펄이 예. 오늘 상당히 뭐 진입 속도도 1, 2라운드에서 아쉽긴 했지만 3라운드에서부터는 확실히 그 흔들리는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랭코 선수가 많이 보여줬었던 그런 예측을 상대방의 그런 예측을 많이
뭐 뛰어넘는 많이 찔러 들어오는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발키리 보여주고 펄스로 바꾸면서 이러면은 엔코 선수 조금 더 좀 이제 2층을 막으면서 이제 뭐 1층에서 조금 상주한다든지 지하에서부터 로밍을 갈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자카리 빼고 글라지를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글라지 픽을 대처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창을 냈는데 확실하게 방패를 확실히 꺼내들었어요. RIP가 일단 이 글라즈로 좀 어떻게 좀 뭔가 그 활로를 끌어내야 될 텐데 말이죠. 대신에 펄스라는 픽은 결국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렌코 선수가 어떻게 써주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고, 만약에 렌코 선수가 지하까지 가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에 연막 상대로 얼마나 잘 싸워줄 수 있느냐, 글라지의 이런 한 번의 압도적인 푸시를 막아내긴 해야 되거든요. 자, 한번 보죠. 자, 미버 그 글라지로 뭔가 그 활로 통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1층에서 대기해주고 있는 펄스, 그리고 지하에는 예이거가 로밍하고 있고, 이번에도 맵을 되게 넓게 써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고 있죠. 자, 이번에 영사 진무실 쪽 창문부터 압박해주고 있는 글라지인데 밴디에 꼬국 숨어있죠. 밴디는 여기서 그냥 고개 내밀면 안된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 철조망 밴디시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하기보다는 진짜 들어오는 라펠만 끊어주는 식의 플레이를 노려도 됩니다. 지금 글라즈와 함께 뭐 카피탄이라든지 다른 연막탄을 들고 있는 요원들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저 글라즈의 연막탄 하나만 노려봐야 되거든요. 창문에서의 연막 싸움을 위해서 카피탄 연막 화살을 써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시작 점프야! 자, 교환이에요. 자, 나가서 점프하면서 아웃플레이 한번 노려봤습니다. 애쉬 잡아주고 그냥 교환. 사실 이렇게 교환하면은 방어팀도 뭐 예이거를 준 거고, 결국 준 건 예이거고, 사실 공격팀도 뭐 애쉬가 잡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파괴탄이 필요한 그런 지형이 아니라면은 뭐 크게 거슬리는 부분도 아니긴 하고요. 그렇죠. 다시 원점이라 생각하고 싸우면 됩니다, 양팀. 방금 감지기? 그렇죠, 한번 확인했죠. 자, 이동을 한 사이에 일단 바뀌었고, IQ 일단 아래쪽으로 들어 한 번 더 들이밀어 봅니다만 2점이. 자, 라이징이 확실히 그 움직임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아주 창문에서 보고 있었던 움직임. 자, 저스틴 리버 선수가 아래쪽에서 1킬 내주지만 이렇게 되면은 자, 아래쪽에서 잡혔고. 또 자, IQ가 잡히고 지금 각격파 당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처음부터 노렸던 부분이고. 자, 나 뭐 글라지 하는데요? 이동식 방패 틈 사이로 보고 있었던 에이코그 예티 선수가 마무리해주고 글라즈가 자, 지하에서 파악했습니다. 자, 일단 하나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싸워 보려다가 자, 2대1이에요 이런 건 조심해야죠. 아무리 1대3이라도 글라즈 화력이 어느 정도 막강한 부분이 있고 연막탄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굳이 먼저 피킹하기보다는 글라즈가 먼저 움직임을 만드는 것을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도 시간은 방어한 팀이 훨씬 유리합니다. 양각을 잡을 수도 있고요. 저스틴 미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대로 리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우스가 깔끔하게 자 교환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라운드 역시 RIP가 가져가면서 오 RIP 오,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정말 무시무시한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 영사관은 맥너스페어에 왔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방금 글라즈도 확실히 알고 있던 각도에서 밴딧도 서로 알 때 나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 러브샷까지 보여주면서 이러면은 네. 진짜 양팀 다 사실 오늘 피지컬이란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사이로 쪽에서 많이 준비해왔네요. 야, 이 랭코, 라이징, 옛 그리고 뭐 린이나 뭐 암티나 선수나 뭐 다 뭐 손에 뭐 손꼽히는 그런 느낌들 그런 움직임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네 반대로 이제 블랙펄 좀 답답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은 블랙홀 입장에서는 영사관에서 자신들이 가져오던 그런 돌파 속도가 나오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제 1, 2라운드에서는 그냥 진입 자체만 더뎠다라고 한다면은 3, 4라운드에서는 초반 진입에 있어서 피해까지 누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정보전에 이어서 초반의 싸움 결국 이제 저격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뭐 상대방이 이런 저격 지역 예측이라든지 혹은 그 부분에 대한 정찰이 덜 되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자, 아무래도 이제 그 세 번째 라운드에서 카베이라한테 그 더블킬 당하면서 게임을 내줬을 때 약간 그 부분이 많이 좀 기분이 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블랙홀 블랙홀 빠르게 이거는 좀
만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방어 팀들은 일단 하나하나 기초 공사 하고 있고 주시제 던졌습니다. 자, 닭. 자, 확실하게 돌아다니면서 일단 체크를 해보고 있죠. 일단은 1층에서 에이코그가 두 개나 대기하고 있고, 자, 라이징 선수 2층에서 대기 중. 자, 램플로 일단 내로. 저 이거 2층에서부터 좀 진입을 할까 생각 중이긴 한데, 네로 선수 드림 밀고. 자,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플 두 명 이제. 자, 로비 쪽으로 보려는 것을 지금 아예 아까 그 로비 쪽으로 가다가 잡힌 것을 아예 막고, 아예 비자 사무실 관리 사무실 쪽으로 푸시를 아예 방향 자체를 바꿔주면서 아까와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해주고 싶. 아, 최소화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IQ 여전히 그래도 한 명의 저격은 남겨두고요. 자, 발키리도 아예 보고 있는 각도가 틀리죠. 자, 라이징 선수가 회의실에서부터의 실각을 봐주고 있긴 합니다. 자, 지금 RIP가 지금 4라운드까지 접어들. 오! 트위치! 비버!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요. 리저는 여전히 2층에서 대기해주고 있습니다. 2층 클리어링이 얼마나 빠르게 되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1층은 지금 트위치가 잘 뚫어놨습니다. 2층 압박 들어가고 있고요. 자, 계속 문 뚫어주고 있고요. 철저히 잡고. 오호! 아오, 이거! 다시! 아, 그렇죠. 이거 혼자서 외부에 남아서 창문 보고 있었던 IQ가 이제 이거 다까지 끊어주고요. 자, 블랙펄이 아까 1라운드부터 이런 플레이를 노렸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영역, 다시! 자, 지금 영역적으로 많이 밀리는 상황에서 드론, 이어지는 드론의 정찰에 당해버리고, 일단 여기서, 2킬째! 가져가지 못합니다. 예티 선수가 그 과정에 1킬 추가를 해주지만 체력 많이 빠졌고, 혼자서 3명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 자, 조피아가 체력이 없으니까 바로 블랙펄 가져갑니다. 이거는 계단 쪽을 보기 위해서 조금 위쪽을 겨냥하고 있었는데, 그 틈을 노리고 트위치가 잘 들어와 줬죠. 자, 그간에 그 블랙펄이 계속 원했던 그 공격이 드디어 다섯 번째 라운드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공격 타이밍입니다. 블랙펄 일단 1층을 한번 뚫어냈습니다. 그냥 이대로 똑같이 1층을 다시 막는 게 아니라 지하로 이동하는 공사회로고, 공사회로 입장에서는 뭐 방금 이런 초반 교전의 실패가 이어질 시에, 초반에 교전이 실패할 시에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좀 방어선의 붕괴를 막지 못하는 그림이 나왔죠. 위쪽에서 리전은 되게 조직적으로 상대의 푸시에 들어오는 그 그림에 밀려나갔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요원들 또한 뭐 한 명 한 명이 잡히는 순간부터 좀 교전 실패, 그러면서 공간을 내주고 공격팀이 들어오는 템포 자체를 끊지 못하게 된 것이, 자, 블랙펄이 원하는 템포를 내주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방금 그 RIP의 라이징 선수가 잠깐 또 카베이라를 꺼내들었었는데 이게 플스로 바꿨습니다. 뭐 한 번 이상은 또 꾸준히 쓰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큰 전략이긴 합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자, 펄스로 약간 추가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시야를 확보해주고, 좀 또 이제 뭐 마에스트로는 있지만 발키리가 없기 때문에 방어팀 입장에서도 조금 시야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을 그렇죠. 메꿔주고 그러면서도 로밍을 할 수 있는 요원을 들고 나왔는데, 자, 라이징 선수 아까 보여줬던 그 카메라 활약이 좀 강렬하긴 하죠. 아, 너무 강렬해요. 너무 강렬해. 준비를 너무 많이 해왔다. 이 개막전을 위해서 모든 걸 해왔다. 그런 느낌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레펠로 다시 한번 진입각 노려보고 있습니다. 블랙펄. 자, 베니가 선수 이번에 롭 쪽으로 먼저 붙어주고 있죠. 암스테르 선수도 조금씩 이제 피지컬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암스테르 선수가 어느 맵이든 정말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예의고로 되게 공격적인 로밍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선수인데, 여기서 한번 드론 재건하지 못하고 빠져나갑니다. 자, 비자 30 쪽으로 진입해주는 IQ 들어왔어요. 자, 아까부터 결국 이제 관리 사무실 비자 30 쪽부터 클리어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라는 것을 느낀 것 같고, 자, 펄스가 어느 정도는 위치가 그래도 선은 예. 그렇죠. 이미 위에서 빠졌거든요. 상대방은 일단 지하 쪽으로 많이 몰린 상태에서 그나마 1층 이동하는 것은 펄스죠.
일단 위협 사격하고 일단 뒤로 빠지고 있는 상태 라이징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2층까지 빠르게 올라왔는데 이거 공격팀은 2층 클리어하고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드론을 제거를 할지 고민하고 있죠. 자 남은 시간 1분 30초 정도 남았어요. 시간 충분해요. 오면 쪽에서 완벽하게 잡아냈어요. 일부러 드론 제거하지 않고 위에서 기다리다가 이동하는 트위치 잡아냈고요. 트위치가 잡히면은 또 이제 감전 드론이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감전 드론 또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라는 점이 되게 아쉽습니다. 아하 예고 잡혔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자 나성계단 지하 쪽으로 향하는 그 중앙계단에서 예고 잡아내고 암스테르 선수의 로밍 아직은 자,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예 뒤쪽으로 빠져있는 랭코 선수가 라커 쪽으로 진입까지 막아주고 있고요. 펄스는 아 이쯤 관리사무실 공격팀이 지나갔던 그 루트를 정확하게 역추적해주고 있고요. 1대1이에요. 선박탄 던지는 선박탄 던지는 바로 그 타이밍을 노려서 네. 킬 그리고 살리고요. 자 그래도 이거는 그렇죠. 위쪽에 협공을 잘 들어왔기 때문에 조피아까지 지원사격 조피아 IQ에 지원받아서 애쉬도 살리고 펄스 잡아냅니다만 3대4 남은 시간 35초 아 이거 밴드트릭 약간 타이밍 못 잡았죠. 자 뚫렸고요. 측면 쪽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린 밴드트릭을 이번에 좀 공격적으로 시도해봤는데 이어지지 못했고요. 자 무리하게 안 들어오죠. 들어오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부 선수 아까 밴드 트릭을 시도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는데 여기서 카이드가 1킬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설치 바로 들어가죠. 자 다시 한번 설치 되나요? 계속해서 아게눈으로 노려주고 있는데 아게눈으로 노리지 못하는 타이밍 나오고 있고 아 이거 시간, 설치 시간. 중이죠. 설치 이거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핑 찍히는 대로 저격을 0-4-1로 이걸 저격 성공시키면서 야 RIP 확실히 그냥 커리어 하이 찍는 것 같은 경기인데요. 개막전부터 엄청난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확실하게 자신들이 물론 이제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게 특정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아 멀리서 그냥 과감하게 저격해주면서 상당히 압도적인 스코어 차이로 공수교대 이러면은 빠른 네. 마무리 가능하죠. 자 지금 RIP 0-4-1-5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경기는 한 10명 중에서 8명이 보더라도 좀 불리하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걸 그냥 눈 깜짝할 사이 뒤집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팀으로서 얼마나 팀으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0-4-1-5가 오늘 뭐 처음 인사드린 거긴 합니다만 선수들 한 명 한 명은 기존부터 많이 활약해오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라이징 선수부터 이제 뭐 린 선수까지 전부 다 이 코리아컵에서 많이 활약해왔고 네코 선수 뭐 에이드레스에 정말 오랫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노련함 개개인의 노련함을 서로 간의 팀워크로 잘 살려주고 있는데 일단 1라운드는 가져왔기 때문에 블랙홀 쪽에서도 마지막 희망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좀 역전을 만들면 발판은 있습니다만 그 씨앗을 잘 살려서 개화시켜야 되는 게 지금부터 방어 라운드의 중요성이고요. 그렇죠. 지금부터 잘 뿌려놔야만 나중에 수확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RIP 0-4-1-5의 그 파급적인 효과 자체가 너무나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RIP의 공격으로 7번째 라운드 만나보시죠. 자, 에코 선수는 이제 에이코그를 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알프시 계속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무베율이라도 알프시 이게 약간 갈리고 있거든요. 알프시 활용이 워낙에 너무 좋기도 했었고요. 자, 그 외에는 뭐 IQ 트위치는 양팀 다 비슷하게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다 좀 정석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인들이 가장 잘하는 플레이. 방식으로 일단 첫 번째 공격을 선보이고 있어요. 자, 앞에 플레이로 보고 있고 지금 아예 영서 지문실이 비어있긴 합니다. 자, 네로 선수 뒤에서 봐주고 있고 IQ는 관리 선실 들어갔는데 그래도 바로 캐비넷 뒤쪽으로 숨으면서 아군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죠. 이게 여기서 예. 자 발키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멀티셔프탄 던지면서 옆에 있던 아군까지 휘말리긴 했습니다. 1대1 교환이 결론적으로 이루어졌고 정군 선수 지금 많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죠. 자 팀 입장에서 원치 않은 폭탄이었어요. 랭코 선수 약간 드론이 창틀에 부딪히면서 트위치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쪽으로 올라오면서 아 이거 한 대 맞자마자 자 아군 벽을 버리고 아 이거 앞뒤로
야 까지 오히려 관리사무실 쪽에 야 파상 공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RIP 에이씨 이거는 관리사무실 쪽으로 아 그래도 베리카 선수가 한번 잘 막아주긴 했는데 자 여전히 3명 남아있고요. 자 이건 그냥 잠시 그냥 그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것만 같아요. RIP 공격이 그렇게 지금 설치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원 계단 쪽으로 올라온 TH가 완전히 뒤를 돌아주면서 관리사무실 쪽을 완벽하게 장악해버리는 게 너무 좋아요. RIP 암스 선수 야 이거 잠깐 선수들이 지금 어떤 기록을 내는지 좀 스탯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와중에 현재 최다 킬이 9킬로 확인이 되고요. 야 이거 이 스탯이면 뭐 장난 아닌데요 지금 RIP 바로 매치 포인트까지 끌고 갑니다. 자 지금 6대1로 지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RIP 0415입니다. 자 랭크 선수가 9킬, 라이징 선수가 7킬. 야 이거 지금 반대로 그 블랙펄에선 제일 높은 그 비니 선수가 7킬이에요. 자 여기서 물론 이제 서로 간에 킬을 얼마나 유효하게 팀적인 이득으로 이어가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 0415 쪽의 선수들이 진짜 뭔가 자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것처럼 정말 정말 팀명 그대로 그 0415 4월 15일 전에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라는 느낌인데요. 여기서 확실하게 세기를 박을 수 있을지 일단 계속해서 2층 방어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치 마지막 불꽃 하면 또 피구왕 또 통키치형 또 보여줘야죠. 랭크가 팀 자체도 그렇게 보여줘야죠. 그걸 확실하게 그 개막전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6대 1의 스코어로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빠른 템포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처럼 보이네요. 도깨비 특급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RIP 입장에서 지금 시간 끌 이유 없거든요. 확실히 개막전에서 우리들이 뭐 신인 선수들도 아니고 다같이 경험도 있고 그 잘하는 선수들끼리 모여서 이 팀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팬 여러분들이나 그 같이 경쟁하는 선수들한테도 각인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발키리 카메라 하나 남아있고요. 영사지무시 쪽에서 바닥 노려주는 구멍 뚫어주고 있는 알리바이 애쉬는 일단 영사지무시 쪽 창문 바로 또 압박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라이징 선수가 되게 빠르게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아예 지금 중앙계단 쪽 압박이 되게 빠르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알고 있을지 아 바리케이드 쳐놨기 때문에 사운드를 듣지 못했으면은 지금 방금 깬 카메라는 외부에서도 되게 손쉽게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거든요. 여튼 드론을 밀어넣습니다. 일단 스모크를 가져와서 회의실을 되게 강력하게 막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2층 복도에 대한 경비가 살짝 부족하죠. 진짜 들었어요. 아예 부숴놓고 들어가는데 이거 알리바이의 방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 알리바이 반드시 보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연막 두 개 넣고 러쉬 들어가거든요. 자 근데 없어요. 앞을 찍고 이미 2타를 한 상태에서 오 라이징 자 관리사무실 들어왔죠. 자 두 명까지 잡아있습니다. 라이징 더블캡 자 랭코까지 가세요. 자 라이징 선수 여기서 위치 드러나고 있죠. 하지만 하늘 쪽으로 저격 성공. 야 이거 순식간에 4명 잡아냈습니다. 오히려 예이거 혼자서 관리사무실에 고립되어 있다가 그러면 설치 들어가죠. 바로 위치에게 마무리됩니다. 퍼펙트하게 이겼는데요 RIP 방금 한 번의 깜짝 전략으로 네 이 도깨비를 가져오는 전략으로 중앙계단 쪽 두 명에서 간 다음에 바리케이드 깨버리고 연막 두 개 깔고 러쉬 야 RIP 그 개막전에 완벽하게 그 7대 1의 스코어로 압도적인 모습으로 그 강력한 블랙펄을 잡아냈습니다.